일단은 방어회부터 소개를 드릴게요. 방어회는 이렇게 약간 불고스름하게 돼 있죠. 약간 여기가 조금 약간 누르스름해요. 이쪽이 빨간색 아닌 부분 살 있는 데가 방어회. 숭어회는 상대적으로 좀 하얗고요. 색깔이 빨갛게 된 거랑 흰색 부분이랑 흰색이 아까 방어에 비해서는 더 하얗죠? 방어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?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?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그래요.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방어회를 내가 먹고 싶었단 말이야. 방어회 흔하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회 이쪽 불구스름한 거 불구스름한 이 부분 붉죠? 송어보다 더 붉어요. 일단은 간장하고 와사비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사비. 가격은 말안 했지. 방어회가 좀더 비싸요. 이거 18,000원 한 팩에. 이 정도 크기? 내 얼굴만 하죠. 그 다음에, 숭어회는 15,000원. 이쪽으로 해서 이번에 쌈장 찍어 먹을게요. 맛있다. 강어 우럭은 많이 먹어봤는데 또 방어에 먹으니까 또 맛있네요. 이번에는 숭어에 먹을게요. 숭어에 간장하고 와사비는 살짝 아까 전에 와사비 많이 찍어서 놀랬죠. 숭어에는 숭어 맛 나고요. 방어에는 방어 맛 나네요. 그다음에 초장에 찍어서 먹어봐야지. 맛있다. 방어랑 숭어회는 겨울에 먹어줘야 된단 말이야. 강어나 우럭은 평상시에 먹을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두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쌈 사서 한번 먹어볼게요. 맛 고추도 좀 녹아.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죠. 두 점씩 두툼하게 두 점씩. 숭어도 두 점씩 해서 이렇게 쌈 샀어요. 쌈 사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 맛있다. 나는 맛있어요. 네? 방어와 숭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꼭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네요. 근데 맛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. 방어는 방어맛 나고요. 숭어는 숭어맛 나는데 회의 질감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걸 미묘한 그 질감 차이도 어떻게 뭐나 설명하기 어려우니까는 여러분들이 직접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